아까 잠깐 이야기하셨던 건데 부장끼리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제 근데 서로 헐뜯는 것 같아. 서로. 나는 다른 종교들 보면은 내가 저도 교회를 다니고 뭐 절을 다녀봤지만 이 절차가 있고 학식이 있잖아 보면. 근데 이 단합만 잘 되면 무당만큼 좋은 직업이 없고 서로 이렇게 시너머즘을 키워갈 수 있는 게 제일 큰데, 시너지가 제일 큰데, 남을 이렇게 헐뜯나 몰라. 자기 신이 잘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, 그건 그래. 그리고 꼭 까! 남을. 왜 서로 이렇게 까는지를 모르겠어. 서로 존중해주고, 서로 이해해주고, 움직여줘야 되는데,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예요, 무당들이. 뉴스에도 잘 나와. 그치. 사기꾼이라고. 아,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더 막 이것만큼 사람들을 도움 주는 게 없거든. 서로 존중해주고 움직여주고 서로 보호해주고. 그 무당들 제발 좀 제자들 좀 빼가지 말어. 그게 제일 나쁜 짓인 것 같아. 선생님 제자도 쪽쪽에 있던데. 많아.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아. 아니 간혹가다 보면 선생님 누가 어디서 봤지? 아, 선생님 제자야. 진짜. 헐뜯질 좀 말읍시다 제발 좀. 무당끼리